이러는 사이에요. 어이, 이 사람이 뭔 소리를 그렇게 섭하게 하고 그래야. 나는 분명히 일을 가르쳐주는. 5분 되겠죠. 부르면 바로 달려. 좀 일을 잘 기르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좀 피곤해요. 수정아, 내일은 배 좀 몰려서 닦아볼까? 뭔 소리야, 너 청바지 친다며. 이 아침에 청바지 치고 낮에 찬바지잖아. 찬바지에 배 올려놓고. 그러고 보니 두 사람 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다. 어김없이 안개가 찾아온 아침. 지난밤 수정 씨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쇠기의 경일기였다. 가영 씨 호출에 마지못해 따라 나선 수정 씨. 봐라, 기술 좋지. 눈치 없이 맑기만 한 언니를 보고 있자면 수정 씨는 화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. 운명이 어쩔 수 없이 언니를 거센 바다로 내몰았지만 실제론 속여린 여자란 걸 수정 씨가 가장 잘한다. 어디가. 문을 못 잡죠. 무서워요. 쟤 물어요. 코도 때리닫게 생겨가지고 겁만 많아서. 어린 시절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. 오호, 내가 너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고 다 알거든. 알더랬냐? 아이씨야! 생전 어떤 것도 괴롭게 안 하고 산 인생이니 이제는 조금 편안해도 괜찮지 않을까. 가끔 이런 실없는 마음이 들 때면 가영 씨는 얼른 바다로 흘려보낸다. 먼 바다로 통발을 치러 나가는 자매. 또다시 안개가 찾아왔다. 정신을 집중해보는 가영 씨. 여기 어디지? 안개가 짙어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. 아차하는 순간 길을 잃었다.